자, 이번 시간엔 문자를 제어하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처음 제 수업을 듣는 분들,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이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아, 내가 배운 문법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저는 이제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3.rb, 또 하나는 예, 아직 저장을 안 했군요. 3.py, 둘다 string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위치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는데, 문자가 있는데, 자, 이 문자를, 완전히 소문자로, 자, 소문자로 되어 있죠.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소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문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고 싶다. 영어는 문장의 시작을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이 혹시 대문자로 문자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그거를 대문자화시키는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아지는데 이 루비 또 파이썬은 둘다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 기능을 호출하기만 하면 돼요.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겁니다. 점을 찍고 아직 안 배운 문법이에요. capitaliz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대문자로. 자, 요거 뭐 밑에 밑줄 나오는 거는 아마도, 아이고. 자, 이, 뭐죠? 우리가 쓰는 텍스트 에디터가 이거 오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무시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출력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 그리고 출력해봅시다. 3.rb. 그리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문자는 소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헬로 월드였는데 이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앞에 대문자로 h만 바뀐 걸볼 수가 있죠. 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프린트로 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나오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죠? put로 바꿔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파이썬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은 프린트해서 hello world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이 소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비슷한 작업인데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보죠. 만약에 소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을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hello world라는 소문자에 점을 찍고 라고 아니죠. 어퍼가 아니라 업케이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이제 대문자화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put로 이렇게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이 문자열을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바꿔졌죠. 그게 바로 이 upcase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작업을 파이썬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이런 작업을 하는 이름이 hello world 점까지는 같은데 파이썬은 upcase가 아니라 upper예요. 자, 실행해봅시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루비는 upcase이고 파이썬은 upper예요. 예, 둘 다 사실 의미는 같은데 이름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ello world라는 저 문자의 개수를 우리는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저 문자열의 개수, 저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자, 살펴보면 우선 루비의 경우에는 put는 나중에 쓰고 hello world라는 이 문자는 몇 개의 문자열로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length라고 해주면 됩니다. length는 길이란 뜻이죠. 자, put하고 이렇게 괄호로 감싸주고 요것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오타가 났죠? 자, 이런 에러가 나오면 오타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는 예제죠. 자, 보시는 것처럼 11이 나왔습니다. 자, 이 11은 여기 있는 이 문자를 이루고 있는 문자가 총 11개란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자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0부터 숫자를 세지만 이 문자의 개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 1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죠. 곧 익숙해질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쓴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hello world, 콤마, 언더바를 두 번, 그리고 len, 언더바 두 번, 이렇게 괄호. 이상하죠, 문법이. 예, 그 이유는 다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게 될 것,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프린트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1이 출력이 되죠. 또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돼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 len 이라는 것 괄호 안에다가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print라고 하는 이 명령의 괄호 안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어주면 그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거죠. 이 print라는 거는 이 len이라는 거의 괄호 안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정보가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len이에요. 즉 프린트는 화면의 출력, len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의 문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len은 그냥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몇 개인지를 화면에 출력하려면 프린트로 한번 감싸주셔야죠. 이렇게.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괄호 요런 것들 우리 아직 문법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배우게 되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뭐 이렇게 짧은 문자열을 여러분이 굳이 뭐 컴퓨터로 셀 필요는 없겠죠. 이거 그냥 세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주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때는 그 문자가 몇개 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length 또는 len과 같은 저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작은 예제로는 여러분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이해하기는 좋죠. 그 다음에는 여기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에서 여기 있는 월드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hello world를 문자로 바꿔줘야겠죠. 문자열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루비에서는 sub라고 하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문자가 이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 월드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프로그래밍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루비가 여기 있는 이 SUV를 만나면 여기 콤마 앞에 있는 첫 번째 거를 보고서 아, 이 사람이 월드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뭘로 바꾸고 싶은지는 이 두 번째 있는 이 값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값을 여기에 이렇게 치환해 준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려면 역시 그 결과를 푸츠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죠? 예. 자, 한번 실행해 보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Hello Programming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원래는 Hello World였는데 그 중에서 이 월드라고 하는 이 정보만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죠. 얘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은 어디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텍스트 편집기들을 보면은 자, 여기에 find 밑에 find and replace라는 거 있죠? 저걸 누르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월드라고 하면 월드라는 텍스트를 찾아서 그것을 프로그래밍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리플레이스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월드가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죠. 바로 이러한 것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하는 것이 방금 보셨던 루비에서는 서브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아직 안 했네요. 했는 줄 알았는데 자, 파이썬에서는 replace라는 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으면 자, 요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치환해 주냐면 얘는 replace라는 다른 이름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동작하는 것은 똑같죠. 자, world를 프로그래밍으로 바꾸겠다 라는 거고 요걸 이제 프린트로 감싸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hello world가 hello programming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비와 파이썬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더 복잡한 문자를 가지고 어떤 좀 더 복잡한 연산 또는 제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여기에 있는 capitalize, 뭐, upper, 뭐, length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계속 등장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등장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문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조합해서 파이썬이나 루비 이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도 나중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